귀엽다. 어떡해. 얘네들이 맹수해. 세 개를 물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동물탐정 예나입니다. 여기는 바로 맛의 도시 대구입니다. 여기 대구까지 온 이유가 뭔가요? 수달 와요 오늘? 여기 귀엽다. 근데 수달이 미식가라고요? 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 이걸 재료를 살 때 약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비싸냐 싸냐 질이 중요하거든요. 죽었냐 살았냐, 싱싱한 것과 이렇게 죽은 걸 얼마나 이게 잘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 느낌수를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소달들아, 누나 갈게. 근데 저희 재료를 어떻게 사면 돼요? 덕화래 특별히. 메일리님, 죽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죽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대본까지 읽으시고 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종류별로 하나씩 다 담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많이 먹을수록 5년을 젊게 살지 오메가3에 풍부하고 몸을 30%롭게 하는 우리 성인병 예방하는 우리 같은 그런 생선이죠. 이게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선생님, 수달이 이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그 수달이 진짜 진짜 좋아하지. 원어 수달이 다 좋아해요? 네, 또 아가씨 예뻐 있긴 해. 내가 할인해 줄게.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또 사야지. 선생님 어디에 치려고 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뭐 아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게 뭐라고 하셨죠? 이거 진짜 커요. 3만 원인데 2만 원 아니 사장님 조금만 더 깎아지. 이거 내밥도 아니고 수달밥 아닙니까? 이 정도 좀만 더 깎아지. 자 만만찮은 벤츠 갑니다. 수달밥. 이야 벤츠 했네. 이거 보도보도가 막 들고 있던데. 예뻐갖고 서비스. 우와 완전 살아있어. 우와 2.6kg 22만 8,800원 나와요. 우와. 그럼 이제 수달들 밥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우와 놀이방 같다. 국내 최초 아이돌 동물탐정입니다. 아, 많이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어디 있어요 애들은? 집 쪽에 저기 자고 있는데. 아 진짜요? 이름을 알아듣거든요. 제가 부르면 나와요? 네 불러보세요. 오마이갓! 세연아 처음 보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불러볼게요. 돌체야 라떼야 모카야. 돌체야, 돌체야, 돌체, 일로 와라, 먹어, 일로 와. 아, 미끄러지 탔어. 아, 미끄러지 탔어. 아, 진짜. 우와, 여기. 오, 올라가, 올라가. 궁금해가지고. 먹어, 일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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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아, 유. 아, 라떼구나.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해. Let's go.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Do you want me? Can you feel me? Oh my, I'm on my.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 Oh m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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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oh. 궁금하지런 난. Oh my, 나나나. 빨리 심장에 놀란 채. 간식. 네. 얘는 한번 줘보실래요? 저 진짜요? 오징어. 아 오징어 좋아하는. 이거 컵 바로 뺏길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요거 잘 간식하셔야 돼. 아, 머리 위로. 진짜 귀여워. 진짜 네, 귀여워. 라떼. 라떼야. 아 귀여워. 라떼가 약간 식탐이 많네. 어 맞아요. 어떻게 알죠? 바로 하지. 딱 제가 또 탐정이니까 바로 알죠. 너가 돌체. 돌체구나 그치? 어 맞아요. 오 바로 아신다. 바로 알죠. 오 귀여워. 오빠. 알았어. 근데 애들 식탐이 어떤 거야? 동물 탐정. 오잉? 오 이게 뭐야?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모카. 모카예요? 네 모카예요. 아, 확실히 애기라서 맞아요, 이런 거에 많아요. 가지 않구나. 이게 뭐야? 드디어 탐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팔뚝 좀 보여줄래? 팔뚝. 이게 팔뚝.
물갈퀴가 일단 중간 사이사이 있고요. 오, 물갈퀴. 털 엄청 부드럽죠? 네, 털이 진짜 부드러워요. 털이 얘네들이 이중 모여가지고 엄청 촘촘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아, 진짜 귀여워. 수염이 되게 많네요. 수염이 엄청 많아요. 귀여워요. 눈썹이 되게 길어요. 수염이 네. 얘네들이 물속에 수영했을 때 네. 물고기를 감지해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이빨이 근데 되게 작아요. 아이고. 손이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느낌이에요. 아, 우와. 이것 때문에 미끄러운 것도 다 잡고 그러는 거죠? 네, 맞아요. 얘네들이 미꾸라지 사람이 손을 잡아도 힘들잖아요. 네. 얘네들은 1초만 잡아요. 미꾸라지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오, 벌써 빨라, 벌써 빨라. 오유, 아이고, 아이고. 아직 신이 났어. 오, 잡았다. 모카 잡았어. 모카 잡았어. 모카 잡았다. 오, 잡았어, 잡았어.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모글 따라! 오, 이 친구 굉장히 날쌔. 얘는 야, 뺏어 먹는다 봐. 확실히 야생성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사냥할 땐 또 다르네. 무서운 애들이었어. 이렇게 무서운 애들인지 몰랐네. 우와, 짱 신기하다. 야, 얘들아, 너네 사냥 잘하는구나. 아! 아! 오, 잡았다. 그래. 나도 실수 없지. 세 개를 물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지? 이렇게 애들이 사냥을 잘하는 걸 보니까 애들은 진짜 미식가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냐고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제 촉은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네.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알아봐도 될까요? 알아봐도 되죠. 과연 수달은 이 보노보노를 알아볼까? 오, 지금 벌써부터 살짝 느낌이 살짝 뜨거운데 너가 누구야? 라떼야? 모카야? 라떼야? 모카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라떼야? 라떼는 말이야. 알아보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얘 사촌이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왜 사촌이에요? 수달들이 13종류의 수달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돌체라떼 모카가 작업을 수달이고 이 친구는 수달 중에 해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반응이 뜨거운데요, 생각보다? 어, 가져갔어, 가져갔어. 오, 가져갔어, 가져갔어. 밀고 튄다. 수달은 보노보노를 좋아한다. 나한테 관심을 안 주네. 완전 지금 보노보노에 미쳐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의뢰를 해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의뢰를 도와주실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있는 새우는 어떤 새우들인가요? 네, 두 개 다 자숙새우고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개 다 쪄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진짜 냉동새우인지 생새우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네. 약간 헷갈리겠다. 먹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먹는 새우 맛인데요. 두 번째 새우. 어머나, 훨씬 통통하고 이 즙이 살아있어요. 우리 수달요. 컴온, 얘들아 밥 먹자. 자, 뭐가 맛있을까? 아, 오, 안 먹는데? 엥? 응? 아, 탐색을 오래 하는구나. 고민을 많이 하시네. 아, 진짜 까다롭네, 이 친구들. 자, 하나, 오, 확실히, 오, 가져간다, 가져간다. 얘는 안 먹는데? 오, 그러니까 저랑 같은 걸 선택했네요. 오, 아, 맛이, 먹는다. 저는 수달이랑 똑같이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선택하신 요 새우가 생새우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진짜요? 네네네. 맞아, 새우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보시면은 요게 잔산이에요. 요거는 양식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미끄럼틀 타고 왔죠? 자. 오! 우와! 대박이다. 오? 일단 돌체가 지금 너무 잘 먹어요. 돌체가 일단 자연돔을 싹 쓸었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귀여워. 제가 한번 이 친구도 한번 먹진 않아요. 안 먹었어요. 툭툭 건들기만 하고 자연산이 정말 맛있나 보다. 네,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오늘 아침부터 대구 수산시장에 가서 재료를 잔뜩 장을 봤는데요. 마지막 미션! 비싼 식재료 대 싼 식재료! 과연 어떤 걸 선택할까? 참다랑어입니다. 네. 참다랑어 중에 여기 이제 배꼽살. 야, 이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비싸요. 많이 비싸요? 네. 와, 이건 내가 먹고 싶다. 저것도 조금만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크다. 아,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 좀 부럽다. 이거 남는 거예요? 아, 네네. 이거 원래 머리 못 먹... 이게 남는 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쵸? 안 사용하는 거죠? 두셔도 상관없어요. 네. 안 사용하는 거. 개불 썰고 있어요. 개불! 네. 개불 먹을지 안 먹을지 진짜 궁금해요. 굉장히 저렴한 재료인데 그걸 쪘는 거예요. 와,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이 친구를 오늘 꼭 먹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수달이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먹는 거 새 걸로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오늘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배고파, 배고파 지금.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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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먹기 시작했어? 오, 비싼 쪽으로 가. 애들이 확실히 그냥 저렴한 쪽은 그냥 관심만 보이고 계속 이쪽을 선택해서 지금 먹고 있어요. 오, 우와, 참치. 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이게 인기가 많아. 확실히 너네 맛을 아는구나, 그렇지? 라떼야, 맛있어 그거? 맛있죠? 맛있죠? 라떼가 오늘 횡재했어. 그러니까 라떼가 들고 가버렸어. 약간 우리 엄마랑 비슷하네요, 진짜. 엄마도 저희 엄마도 고기 잘 안 먹고 약간 좀 먹는 것 같은데 먹지 않아요. 어, 개불 먹는데? 어, 개불 먹어요. 너네 맛을 아는 애들이구나. 개불 이제 없어서 알죠. 개불 없어 지금. 지금 아무래도 이제 동물 친구들이랑 같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아유, 모카야. 약간 난리 부렀는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서 제가 알아낸 것. 인기가 가장 많았던 건 아무래도 이 참 다랑어였고, 개불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개불을 먹는 친구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취향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찌됐건 수달은 미식가가 맞다! 짐승님들 쿠키 먹자! 얘네들이 맹수예요, 작은 맹수. 아, 맹수예요? 이렇게 귀여운데? 체상이 보시자요, 나름. 진짜요? 근데 이렇게 주네? 얼굴이 좀. 오, 너무 귀여워요. 오, 진짜. 아, 힐링. 쫀쫀쫀쫀쫀쫀쫀쫀쫀. 뿌띠빠띠뿌띠. 뿌띠빠띠뿌띠. 뿌띠뿌띠뿌.